테나시아 우빈 기자가 알려주는 흥미진진한 가요계 이야기. 우빈의 리듬 파워. 가창력이면 가창력, 소울이면 소울. 내적 열창을 유발하는 미친 하모니로 2000년대 음악 시장 판도를 바꾸고 18년이 지나도 여전히 레전드로 꼽히는 빅마마. 빅마마의 제작자는 대체 누구길래 한 명도 아니고 어떻게 4명이나 보컬 끝판왕을 모았을까요? 빅마마의 시작은 놀랍게도 빅뱅, 블랙핑크 등 K-POP 대표 아이돌을 제작한 약연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여자 4명을 모아 그룹을 만들면 어떨까? 어느 날 문득 약연석과 YG 사단 엠보트의 박경진은 이런 상상을 했죠. 두 사람은 상상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당시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멤버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고 코러스 그룹 빈칸 채우기 출신의 신연아, 동덕여대에서 노래고수로 소문난 이지영, 실력파 가수들도 레전드로 입을 모은 이영현, 동덕여대 실용음악과에서 노래 잘하기로 소문났던 박민혜가 마침내 2003년 4인조 여성 R&B 그룹 빅마마로 데뷔했습니다. 2000년대 가요계는 1990년대 말부터 이어진 힙합과 댄스 음악이 대세였습니다. 노래보다는 외모와 춤이 우선이었고, 가창력이 없어도 보기에 화려하고 즐거우면 괜찮았던 비디오 중심이었죠. 그래서 뚱뚱하고 노래만 잘하는 빅마마의 성공은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코피처럼 예쁘고 요정 같은 아이돌 사이 오직 가창력과 음악성의 승부를 걸었던 빅마마는 폭포수였습니다. 신연아의 고급스러우면서 파워풀한 보컬, 허스키한 목소리에 폭발적인 소울을 가진 이지영, 이영현의 풍부한 성량과 높은 음역대, 깊은 감성, 맑고 평화로운 음색으로 교과서적인 발성을 가진 박민혜가 만들어낸 하모니는 대중의 귀를 때렸고 마음을 울렸죠. 빅마마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보는 음악에서 듣는 음악으로 흐름을 바꿨죠. 데뷔곡 브레이크어웨이는 음원 차트에서 9주 연속 정상을 지켰고, 립싱크 가수를 조롱하는 파격적인 뮤직비디오는 그해 뮤직비디오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노래 정말 잘하는, 10년이 지나도 명곡을 남길 가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빅마마는 명곡만 쏟아냈습니다. 1집의 타이틀곡이었던 브레이크어웨이와 거부, 이영현의 솔로곡 체념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성들의 노래방 애창곡이면서 여성 보컬리스트들의 커버 1순위죠. 이후에 낸 앨범들도 여전히 명반으로 꼽히며 여자, 소리, 배반 등 수많은 명곡들이 우리의 귀를 호강시켜주고 있습니다. 빅마마의 성공은 비주얼이 필수 조건이었던 가요계에 돌을 던졌습니다. 이들은 음반 시장의 불황 중에도 42만 장을 판매하며 데이트를 졌고, 2003년 걸그룹 음반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수가 노래만 잘해도 대중에게 어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마마 이후 가비앤제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 마마무 등 이들을 표방한 실력파 걸그룹이 등장하며 대중가요를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빅마마는 탄생부터 지금까지 레전드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빅마마가 6월 24일 9년 만에 낸 신곡 하루만 더도 발매와 동시에 전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랐고, 여전히 전 차트 30위권 내에 자리를 지키며 명성을 뽐내고 있죠. 귀와 마음을 울리는 빅마마의 노래를 듣고 있으니 새삼 양현석에게 고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가 여성 보컬 그룹을 상상하고 기획하지 않았더라면 빅마마의 노래와 소울을 들을 수 없을 테니깐요.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했던, 그러나 스치듯 지나갔던 그 호기심을 해결해 드릴게요. 우빈의 리듬 파워.